1년 동안 고기를 못 먹다가 그날 고기를 먹으면 그 다음 날부터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화장실 가면은 거의 다 금복무 하는 사람들은 기억이 다 있죠. 그냥 워낙 안 먹다가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렇구나. 그게 다 설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2월 16일 다음 날은 오토바이 타는 날. 17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전체가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상하죠. 예. 학생들은 또 좋아요. 2월 16일 때. 왜요? 그러니까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때면 북한에서 나서 자란 애들은 처음에 조선 선현단이나 사로청이라는 북한의 조직 문화에 가입하는데 예. 그때는 사로청 뭐 선현단 연합단체 대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 도시락 싸가지고 그 몇 개의 학교가 합쳐서 큰 마당 같은 데 모여서 사렬행진 아시죠? 분열행진이라고. 제가 흉내낼수록 없으니까 제가 잘하거든요. 봤어요, 예. 네. 그걸 하면서 연합단체 대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큰 행사장엔 또 애들이 공연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공연도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경축사라는 걸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축사라는 게 경사술한 명절을 축하하는 성시예요. 예를 들면 뭐 신세돌 맞으면서 김정일의 탄생 그 경축사 한다면 꽃이 피워도 2월에 피는 꽃이 되고 싶은 꽃봉오리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려온 명절 지도자 선생님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억양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네. 궁금한 게 설이나 추석은 아니, 거긴 없나요? 설도 있고 이제 추석은 뭐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별로 안 세요. 추석 안 세요? 네, 뭐 추석은 뭐 8월 추석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명절로 치지도 않았고요. 하루 쉬는 거예요. 네. 하루 그냥 공휴일이에요. 우리는 뭐 음식 소편 해 먹고 이런 거 안 해 먹나요? 아니가 1월 1일 때는 이틀 놉니다. 여기는 네. 양력을 씁니다. 신정. 신정. 신정은 네. 구정은 뭐 하루 우리 있을 땐 구정은 뭐 쉬지도 않았는데 우리 있을 땐 1월 1일 놀아요. 그럼 그때 이제 찹쌀도 내주고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뭐 떡에 먹으라고 찹쌀, 팥 뭐 이런 거 다 내주거든. 공급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는 뭐 안꼬멋지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안꼬멋지라고 안꼬멋지 제일 맛있었어요. 그건 그 속도 그 팥을 삶아가지고 다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짜가지고 이 껍데기는 버리고 물만 딱 끓여가지고 설탕 딱 떠가지고 어머니가 그거 진짜 잘했거든. 저희 그 안꼬멋지 그게 뭐 그다음에 녹두전도 뭐 하고 만둣국도 하고 뭐 소고기국 뭐 닭고기국 다 끓여서 이제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만두. 왕만두. 또 끓여 먹으셨네. 네, 왕만두 해가지고. 막 끓여 먹는 거. 왕만두 여기 지금 굉장히 서열이 굉장히 차이나기 때문에 생활상이 굉장히 달라요. 그 듣고 또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강명도 씨는 이제 생류층이니까 이렇게 드셨고 네. 송지영 씨 같은 일반 서민들은 설이나 이럴 때 뭐 드십니까? 지금 너무 지금 희한해가지고. 저는 희한해요? 고급 간부들 아니면 뭐 먹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떤? 소고기도 못 먹어요. 저희는 그냥 돼지고기. 네. 그 인민반에서 돼지고기 한 킬로 주고 직장에서 잘하면 또 돼지고기 한 킬로 줘요. 그럼 두 킬로 정도 되잖아요. 2kg, 그럼 두 끓여 예. 먹지 않으면 한 킬로는 뭐 김치랑 해서 이렇게 김치랑 볶아서 먹던지 그렇게 보쌈 아니고 이렇게 막 볶아서 먹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소고기도 못 먹어요. 소고기 먹는다고 하면 죽은 소고기 있잖아요. 네. 화려해서 죽은 소고기 하면 병 걸려서 죽은 소고기. 그거 먹는데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네. 하나 먹으니까 정말 이거 하나 먹는데 40리 갔는데도 이게 입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즐겨서. 얼마나 즐기는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소고기 사주신대요. 그것도 네. 국정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 소고기 안 먹습니다. 즐겨서 안 먹습니다. 소고기 다 북한 주민들은 소고기 안 좋아하는가. 소고기가 질기잖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질기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어때요? 돼지고기보다 맛있더라. 아니 근데 그러면 설이나 추석에 뭐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차례 지냅니다. 차례 지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탈북을 해서 북한을 이렇게 볼 쪽에 말입니다. 예. 어떤 게 제일 가슴 아프고 북한 지도부가 얄미면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셨어요. 당사자십니다. 이동부들이 반복하세요. 당 간부들은 북한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북한이 제일 파괴시킨 게 바로 이 가족을 파괴시킨 거예요. 한때는 제를 지내는 게 북한의 슬로건이 반제 반봉건이거든요. 슬로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제 자체를 뭘로 내놨냐? 봉건주의로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때는 제를 지내면 굉장히 나쁘다고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북한의 그런 그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요. 지금 추석 때요. 추석하고 김정일 명절 기따오는 치지도 않아요 이제는.
요새는 추석하고 설 명절 있죠? 예. 구정세거든요. 아 이제는 구정세요. 김정일이가 설. 김정일이가 하도 남선도 구정세니까 야 구정 좀 세라 하고 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강릉도 교실미술 때는 하루 정도 쉬는 날이었는데 예. 이제는 굉장히 또 장려해요 북한에서. 지금은 설 정도 쉽니다. 이틀 정도 쉽니다. 네. 설하고 구정 때요. 북한에서는 그 집이 돼지고기를 볶느냐 닭고기를 볶는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일정의 마을에서 명절을 얼마나 잘 세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부가 다르다. 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 김정일이나 이딴 생일보다는 자기 가족끼리 확산이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멀리 우리처럼 이렇게 지방 가면서 친척들이 다 모이고 전부 치고 뭐 이런 건 없고 이렇게 나물들 예 촉박하게 이렇게 찬다고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게 그 오해예요. 네. 북한도 이제 조상님께 이게 어찌 보면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께 잘 보여야 조상떡을 입는다는 그런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그날만은 없어도 성의를 정말 보여요. 저 3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예를 들면 추석이다 하면 4월 15일에 탄 선물 과자를 저희 어머님 저희를 주지 않았어요. 개짝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추석에 조상님 생일날에 그거 올려놓는데요. 유통기한 지나요? 네, 사과도 몇 달 전에 사서 사과가 그 개짝에서 썩어나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사과 향기 냄새가 너무 향긋한데 그래서 저는 추석날을 기다렸어요. 추석날만 와라. 저거 다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석날 가면 북한 같은 데는 거주의 이동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그 제사하는 데가 다 십리대든지 뭐 오십리대든지 다 걸어가요. 그럼 음식 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가잖아요. 비가 와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추석상에 올려놨던 사과든지 사탕이라든지 계란 하나라도 먹으려고요. 저는 조상님께 인사드린다 가겠다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엄청 정성 있게 봐요. 그래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문어 같은 것도 삶아서 넣고 닭도 올려놓고 돼지 통짜로 집에서 잡아서 돼지 순대를 해가지고 이걸 멋있게 따발이 틀어가지고 이렇게 촥 멋있게 올려놓고요. 따발이 틀어요? 배가 뱀 따발이 틀면 여러 개 틀잖아요. 수아리 촥 틀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올려놔요 정말. 그리고 올려놓을 때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 지방마다 다른데 저희 어머님 하던 거는 보면 그 명태 같은 거는 대가리가 동쪽으로 가게 놔요. 머리가? 네. 머리, 북한에서는 대가리라고 말하죠. 죄송한데. 머리도 그렇게 네, 합니다. 머리가 네. 이제 동쪽으로 가게 놓고 청어나 이렇게 붕이 푸른 고기 같은 건 절대로 안 올려놔요. 그러니까 명태나 가자미, 뭐 이면수 이런 건 올려놓는데 청어나 뭐 여기서 말하는 그 붕이 푸른 고등어 같은 건 올려놓지 않아요. 네. 근데 강민도 씨, 그 거기도 어른들이 이렇게 세뱃돈 주나요? 아이들? 아니, 세뱃돈 하는데 난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다 계속 오래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열사롱에 가면 그런 거 안 놓거든요. 열사롱에 가 있으니까 우리 거다 봐라. 열사롱 제사 뭐 별로 안 지는 열사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81년도에 강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간 거 힘들어서 너무 층이 달랐네요. 아니 8월 추석 때하고 북한에도 가는 게 평양시에서 오대가 나면 중화군이라는 데서 중화군 공동묘지가 딱 중화군에만 있습니다. 8월 추수가 내 지금 생각나. 우리 평양시 사람은 죽으면 평양시 아무 산이나 겠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몽땅 가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우리는 거기 뭐 거기 안 하고 우리는 손산이 따로 있었는데 용왕산이 우리 손산이 따로 있고 혁명열사였던 할아버지는 혁명열사 룽해가 있으니까 강령하러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송지영 씨가 말씀하시는데 확 째려보시는데 지금. 아니 아닌데. 짧은 건 아니고요. 음식도 진짜 많이 해요. 음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하구나. 음식은 주로 뭐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넋두전조하고 이제 순대는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꽁은 안 가지고 하고 닭 삶아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두부전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사상이나 비슷한데 똑도 해요. 똑도 하고. 강 교수님은 그 1%였잖아요. 그렇죠. 상위 1%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부잣집 귀한 아들. 추석이 되면 예. 한국으로 치면 예. 국립묘지를 가는 거고 성지용 씨는 예. 저기 천안을 가는 거지. 천안 선사. 근데 진짜 세뱃돈 안 줘요? 이렇게 세뱃돈. 합니다. 세뱃도 아마 세뱃 상당히 기다려져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일어나면 단종이 있고 아버지 예. 어머니한테 무조건 세뱃하고. 교수님은 세뱃돈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렇게 세뱃. 우리 얘기 따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먼저 강교수님부터 인민학교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 때 다 다른데 네.
고등학교 때는 그때 돈 10원이면 예. 노동자가 40원, 50원일 텐데 10원. 네. 40원, 50원 말 때 10원짜리 하나. 그게 4분의 1. 아, 그거 안 주면 열받지, 그거. 10원은. 아니, 10원은 주죠, 10원은. 네. 10원. 간부들 주면 대체로 10원짜리 줘요. 자, 송지용 씨네 동네는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는 북한에서 최고의 돈이 100원이고 예. 지금 제가 있을 때는 북한에서 5천원짜리가 최고의 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100원 줬어요. 북한 돈을 100원이면 100원. 나가서 그 시장에 나가면 예. 월병 두 개, 세 개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과자 두 개 사 먹을 돈. 월병, 중국에서 나온 그 예. 월병 있잖아요. 아. 중국 사람들이 파는 거. 그거 세 개 정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사는 집이고 제가 탈북자한테 들은 바로는 세뱃돈을 거의 한 번 못 받아봤다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농담이다. 북한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와 우와 하게 되는데 요즘 그 북한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또 예.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얘기들, 시장경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정성사 씨? 아, 이거 벌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예. 북한에는 저는 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은 네. 이 당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게 거래를 시작해요.